삼성그룹을 필두로 5대 그룹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속에 채용을 늘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387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이트 청년 고용 특별 페이지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당초 2만 4천 명에서 작년 수준인 3만 4천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을 시작하는 월요일 잡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휴가가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국내 휴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은 물론이고요. 또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사 직원들이 귀뜸하는 공항 이용 노하우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탑승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인터넷 웹 체크인을 사용하시거나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차 적응 미리 해두시면 좋다는 이유로 일단 도착지에 맞게 수면 시간을 조절해 두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휴가 시간 정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기 위한 여러분들 작은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부터는 잡투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현장 네트워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전문 취업 포털 연결해서 업종별 취업 시장 동향과 채용 정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샵마넷을 연결해서요, 유통업계 여름나기 모습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이 캠퍼스에서는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샵마넷의 이인용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샵마넷에 올라온 채용 공고 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유통업종 채용 동향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 7월 마지막 주에 유통업계 채용 동향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활동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이 기간에는 정규직 채용보다는 여름 휴가를 가는 판매 직원들을 대체 근무할 단기 알바생들의 구인이 늘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의 채용 정보는 전주 대비 10% 정도 늘었습니다. 샵마넷의 채용 공고 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의류 소매 업종의 채용 정보가 65.5%로 구인 정보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스포츠 레저류 10.6%, 피혁 자파류, 준보석 장신구류, 화장품 분야는 1% 내의 차이를 보며 대동소이했습니다. 휴가철의 영향을 받아 전 분야의 채용 정보는 상당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스포츠 레저 분야의 채용 정보는 휴가철을 맞아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감소한 모습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올라와 있는 정보들 더욱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주시죠. 예, 7월 마지막 주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타임로드의 판도라 주얼리에서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판매 스텝 4명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9월간 행사 알바 4명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의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인턴 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국적 패션 회사인 주 파슬 코리아 유한 회사에서 전국 백화점 파슬 시계 매장에서 신입 경력 판매 스텝 20명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무관해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지원 가능하며 매출에 따라 급여의 인센티브를 20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여성 셀렉샵인 터치를 국내 독점 라이센스로 전개하는 주 모임에서 현대백화점 신첨, 목동, 무역점에서 매니저 2명과 시니어 3명, 주니어 5명을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매니저는 경력 6년 차 이상, 시니어는 경력 3년 차 이상 지원 가능하며 주니어는 신입 가능합니다.